사사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 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를 오늘 시작하게 되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사사기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judge라고 하죠. judge는 재판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사기 말씀은 그럼 심판하는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이끌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시면 2절로부터 4절까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냐면 애굽에서는 그들이 각각 먹었고 각각 그들이 살았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그 종의 노역살이에 아주 고통을 겪으면서 각각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고 그 부르짖는 것도 각각이었고 먹고 사는 것도 각각이었고,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함께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그 한 리더십 안에서 함께했다라는 것.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광야를 가는 동안에 구름구중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었고,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이 신령한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를 먹어야 했고 그 양식이 하루 한 오매를 먹어야 했고 또 반석에서 낸 물을 똑같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각각 따로 논 것이 아니라 그 나온 사람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60만이라는 숫자는 20세가 넘은 장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한 사람의 지도력 안에 그 한 음식을 먹고 한 또 음료를 마시면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례로 표현하는 이 세례를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셨을 때 그것을 세례로 표현하는데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이끌려서 한 걸음 걸음 모든 것이 이끌림을 받았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 그리스도가 주는 음료를 먹고 마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먹는 삶을 사는 게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리더십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무엇으로 이것을 표현하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모세 리더십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죄에 가두어져서 율법 아래 늘 놓여 있는 자로 살게 하셨고 모세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 이 모든 여정은 율법 앞에 놓이는 거구나.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얻는 일을 가기 전에 반드시 모세가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 율법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다 버려야 됐고 애굽에서 가졌던 종살이의 습성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되고 또한 그들이 가졌던 모든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됐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순간에 올라오고 먹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한 삶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인도함 가운데서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약속을 얻게 하는 그 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죄 가운데 계속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습관대로 살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의 삶은 이제 약속을 얻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삶이었다. 모세를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 이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그 땅을 다 얻지 못했어요. 다만 기업을 나누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 어느 지파가 가져야 될지를 다 나누어졌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아직도 많은 곳이 점령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직도 다 점령되지 않은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해요. 기업을 약속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진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약속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어느 만큼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육적인 습성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모세 다음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르도록 한 것 누구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만을 의지하고 모세 말을 안 들으면 두려움 가운데 모세 말을 들어야 했고 안 들으면 죽음을 그 자리에서 당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자로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너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늘 있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훈련이 되어졌어요. 근데 지금 사사기 우리가 1장을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누구도 리더십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신명기에서 모세가 끊임없이 말했던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하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어저께 24장 말씀 마지막으로 말한 것도 이제 너희가 쭉 출애굽해서부터 어떻게 되었던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이 모든 여정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했어요. 무엇을 그들에게 말했냐? 믿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있고 어떤 여호와가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서 그런 거를 경험한 나라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나타냈었냐 하면 바로 여호와는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걸 나타냈고 여호와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만을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건이에요. 모세가 말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말해요. 근데 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그 율법서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그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냈고 그 여호와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진 것은 약속한 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기업을 주신 것 역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다 뭔가 차지하지 않았고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남아있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어떤 평강도 맛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국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인 것을 여호수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어떤 리더자를 앞에 두지 않았어요. 모세를 쫓아갔던 것처럼 율법을 쫓아갔고 또 여호수아를 쫓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사사기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그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사사기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구나.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너희가 말씀을 다 주었고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들었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를 주고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을 돌에다가 새겨놓고 그것을 늘 보고 생각하도록 증거가 되어지도록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말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너희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며 그가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주님이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그들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가 이끌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리더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으며
얼마나 혼돈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목사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환하는 전달자이지 의지할 자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할 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저수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도다 한 말씀이 왜 그와 같은 말씀이냐. 고린도서 3장에 가보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가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줄을 섰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에게 줄을 섰느냐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뭔가 자기네들한테 감투가 되어지고 뭔가 선택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의지하다 여호수아를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의지할 자가 없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십자가 밖에는 우리 앞에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지고 있죠. 저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그곳에 못 박으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상징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남겨준 건 복음의 말씀뿐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 그런가 하여 그걸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이 세우셨다 했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왜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어지고 왜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냐 하면 그들이 허물 있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신 만큼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주셔서 하게 하신 것도 오늘 걷어가시면 할 수 없어요. 오늘 알게 하셔서 알고 있는 거 주님이 내일 그걸 모르게 하시면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육체를 자랑할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영광받고 자랑받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영광을 그들에게 올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해서 목사님 올려드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속성이 아주 근본 속성이 교만이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대우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 사람을 자꾸 높이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높아져요. 주님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달은 자든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서 뭔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든 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그러면 순간에 뭔가 아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스스로 만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심령은 지금 어떠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심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 뭘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주 쉬워요.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아는 것 같고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비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지가 뭔데요? 그 코에 있는 호흡 하나만 멈추게 하면 수혜칠 가치가 없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기에 주는 말씀에 굉장히 큰 의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이 땅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우상에게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른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너희는 믿어라. 그리고 그의 말씀만을 청종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을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쉬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청종해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왜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하느냐. 그는 바로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은 어찌해야 될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아직 땅은 차지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여쭙니다. 누구가 통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직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엿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일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게 직접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없이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했을까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묻는 자세가 어떤 거예요?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물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봇을 입고 나아가는 이 에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힘입고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하면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니 나의 연약함을 다 토해내고 말을 하다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각각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아닙니다. 누구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누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목사를 사용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네가 가졌느냐 그럼 너는 직접 이제 나와 대면하자 이 말이에요. 이 사사기가 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말씀을 받았느냐. 목사는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의 종도 기름 부음이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고 또 내 심령 안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가르치시는 이도 기름 부음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 쫓아내야 할 것, 그리고 자유해야 할 것, 자유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함을 잊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앞에 나와서 메시지를 받고 또 새벽 기도 나가서 말씀을 받고 수요 예배 말씀 받고 금요일 날 말씀 받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훈련병인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영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열리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직접 주님과 교통하면서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님이 더 성경 읽는 동안에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열려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목사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이면은 세운 자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땅을 분배를 해서 각각 나누어졌지만 그들에게 한 나라로 세워지게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각각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이 무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또한 내 옆에 주 내 형제 자매와 또 나를 양육하며 돕는 그 목사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목사는 마치 예수님같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마치 그를 섬겨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되어져 버린 주종의 관계같이 되어져 버렸으니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자 없습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몸의 지체에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른 것처럼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함께 동역하도록 만나게 해주신 거고 은혜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여호수아만 대면하더니 이제 직접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를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유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합니다. 왜 유다가 먼저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아들과 같이 오셔서 첫 열매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영적 전쟁을 첫 번째로 치르신 분인 것처럼 유다가 먼저 나아가서 쟁취를 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먼저 나아가서 싸우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 전쟁을 치르시고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나아가서 청합니다. 3절 말씀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기업을 이미 얻은 땅에 내가 혼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의 형제 시므온은 같은 피를 나는 형제죠. 엄마가 같아요. 시므온에게 가서 같이 싸우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자가 아니라 시므온 하나에게만 가서 같이 싸우자 그랬어요. 유다가 자기가 얻은 땅을 시므온에게 나눠줍니다. 기업을 함께 나눈 자예요. 그리고 그 시므온은 그 일에 함께 더 기업을 확장해 나가서 동역하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청합니다. 너 나와 함께 나아가서 이 땅을 같이 취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청함을 받은 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청하셨을 때 내가 능히 함께 나아가겠다. 손들고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누가 고백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오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가나안 족속을 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옆에 영혼이 주어졌을 때 그 영혼이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두움의 영들을 쫓아내고 영혼을 취하는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각각 구하는 것.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얻어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으리라고. 메고 여는 축복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거가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가졌을 때. 자, 이 사사기에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여호와께 구하는 일을 직접 하는 거. 내가 약속의 말씀을 가졌고 내가 이제 직접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전도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중보하는 자를 꼭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면 패하지만 두 사람만 있어도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도 두 사람씩 붙여주는 이유가 힘을 얻고 그리고 그만큼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맞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할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세요. 기도를 같이 해주도록 구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할 때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하시면요. 이 듣게 한 대로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는 대로 기도할 때 정말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나아가서 그것을 싸울 때 그 땅을 찾아내는 일에 함께하면 그 다음에 시므온의 땅을 유다가 가서 같이 찾아주거든. 서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서로 세우는 일에 그 싸움은 사실상은 여호와가 싸우고 있거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일에 동참한 것뿐이죠. 그런데 상은 동일하게 같이 받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갈 때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시면 상은 동일해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여호와는 분명히 유다에게 그 족속을 손에 넘겨줄 것을 말했고 그 족속을 넘겨준 대로 유다가 얻습니다. 아도니베색을 취하는 말씀이 7절까지 나오는데 5절부터 7절 이 아도니베색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The God of Light이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빛인데 빛의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자기네들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런데 이 아도니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근데 아도니베색이 다른 70명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걸 줍도록 하는 종을 삼았다는 거.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를 위해서 일하게끔 그동안 종살이를 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아가서 사단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서 결국은 그 보응을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일하고 사단이 움직이게 하는 대로 내 발이 움직여서 죄악 가운데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에게 종살이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사단을 우리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름 불러서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능력 사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힘을 보태기만 하면 되는데 그 힘을 보태는 게 뭐가 힘을 보태는가? 기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 구하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기도가 합심 기도하는 거, 기도의 기둥이 커지거든요. 얼마 전에 한 기도가 옛날에 릭 조이너의 책에서 읽었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환상으로 릭 조이너가 본 거를 기록했는데 칼을 들어서 그 칼을 휘두르는데 혼자서 그 칼을 휘두르면서 그 나무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무들을 잘라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다시 뿌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잘라도 또 올라오고 또 잘라도 또 올라오고 지치고 지치고 지친 근 상태에 있을 때 한 사람씩 칼을 든 자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대요. 그래 여러 명이 칼을 든 자들이 함께 칼을 휘두르니까 그 칼을 휘두르면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니까 나무들이 뿌리째 뽑아지더래요. 이 회오리바람이 어둠으로 누르고 있던 도시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무들이 뽑아지면서 빛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둘이면 말싸겠지만 셋이면 능히 끊을 자가 없어지는 합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들고 주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나아갈 때 합심해서 함께 나아가며 부르짖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나아갈 때는 점점 무슨 역사인가?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그 지경을 여는 역사. 그것이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부터 확산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온 열방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물이 점점 넘쳐나서 무슨 물? 생명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에게 임한 것이 또한 나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마시고 생명수가 넘쳐나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그 생명수의 말씀 안에서 넘쳐나면 그 물이 점점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무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함께 동거한다는 단어로 성경에 써 있지만 형제가 동거하면 동거가 어디에 동거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 집,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동거하고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가졌어요. 그 약속을 이제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세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않으니까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지금 그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거예요. 영혼을 깨우쳐서 그 영혼들이 직접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기름 부음이 말하게 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각 주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하신 영으로서 그 한 영이 각각에게 임함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거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 목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목사 놓고 꼭 예배 드려야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회관을 깨트려야 돼요. 사사기가 그걸 깨트리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꼭 누가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속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면 훨씬 이길 힘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오늘 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약속을 가진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앞에 누구도 두지 않았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답을 얻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목사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말씀하시는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도록 이미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지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주로 섬기고 왕으로 섬겨야 될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나가는 삶에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예수님뿐이고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없기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기에 우리 주 예수님만을 주로 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이시며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시며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에게 시몬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다 찾아서 회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버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승리하신 이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